에메랄드빛 바다. 세계 유네스코가 인증한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오른 세계 유일의 청정섬 제주. 세계인이 함께 보호하고 있는 이 보물섬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? 서채린과 함께 힐링 한번 해보시죠. 이 바다 위 별장을 타면 대포항을 출발해 주상절리대 중문 앞바다 비경을 감상하고 제주의 남방 큰 돌고래가 살고 있는 서식지를 탐험하며 제주의 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답니다. 그렇게 과감한 세일링으로 도착한 중문 해안가. 그런데 눈앞에 한 폭의 풍경화가 펼쳐져 있습니다. 바로 중문 앞바다의 비경 주상절리대. 드높은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른 비단길. 이곳은 세계 3대 녹차밭 중 하나인 제주의 명품 녹차밭. 깨끗한 녹차를 담고 싶은 마음에 따는 손길도 분주해지네요.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천혜의 해안 언덕 섭직코지. 그리고 그 건너에 자리한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. 제주 최고의 비경을 갤러리 삼아 전복 코스 요리를 맛보다니 어느 황제 밥상이 부러울까요? 바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주 감귤.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. 제철인 3월에서 5월에 농장을 방문하면 직접 따는 체험도 할 수 있다네요. 서귀포에 위치한 작은 미항 서귀포항과 무인도섬 새섬을 연결하는 다리 세영교.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다리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네요. 참 야경만큼 이쁜 이름이죠. 오늘이 된 어제처럼 쌓여가는 시간들도 바다와 하늘, 땅이 수평을 이루는 멋진 비경에서 말과의 교감을 나눴던 시간. 저에게 어떤 장소보다 가장 큰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국적인 해변과 제주의 유명한 돌담길이 끝없이 펼쳐진 곳. 섬 속의 섬, 우도의 매력을 만나봐요. 우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여행법은 바로 걷기. 제주도를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, 올레길 걷기가 아닐까요? 이곳은 1년 내내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서빈백사. 우도봉 남쪽 기슭에 숨은 해안가 돌카니. 소의 여물동을 뜻하는 말로 우도봉이 소의 머리라면 그 옆에 놓인 이곳 몽돌해안이 소 여물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네요. 저 멀리 한라산의 비경 아래 펼쳐진 최적의 아날로그 힐링 장소. 올레길 7코스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친환경 방목장인데요. 다양한 목장 체험을 통해 동물과 교감할 수 있고 직접 짠 우유로 고급 치즈와 수제 요구르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세계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지질공원 수월봉. 원래 12코스에 자리한 수월봉을 따라 동쪽으로 펼쳐진 2km의 해안 절벽인 엉아래안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웅장함이 전해집니다. 수월봉의 해안 절벽인 엉아래는 세계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화산쇄설 암층이 펼쳐져 있어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. 저 채린에게 제주도는 최고의 힐링 장소입니다.